네, 오늘 경기 져서 너무 아쉽고 서머 시즌 내내 잘해왔는데 마무리가 우승이 아니어서 너무 아쉽고요. 뭐 서머가 끝이 아니니까 오늘 선수단하고 잘 정비해서 월즈 잘 하도록 오늘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. 네, 일단 저도 오늘 경기 져서 다들 뭐 너무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고, 네, 너무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네. 그럼 손시우 선수 혹시 그 남은 대회에 대한 각오도 한마디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저희가 썸머 시즌에 뭐 마무리가 우승으로 못한 게 되게 아쉽고, 그래도 이제 월즈라는 또 중요한 대회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들 너무 열심히 해줬고 또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.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대기하면서 선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뭐 1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발은 먹고 굴리지도 못했고 탑에서 싸움에서 실수를 많이 해서 진것 같아요. 그래서 1세트 같은 경우는 거의 승기를 잡았다 생각했는데 역전당한 게 아쉬웠고 4세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뱀픽적으로도 별로였다고 생각해서 4세트는 뭐 그냥 넘어갔고요. 5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저희가 직스랑 코르키 같은 구도에서 어느 게더 좋냐를 많이 토론하다가 코르키를 먹었는데 뭐 뱀픽적으로는 그 바이직스 연계했던 거를 못 막았던 게 아쉽고 뭐또 플레이적으로 계속 4세트 5세트 너무 유리한 상황에서 다이브를 계속 실수했기 때문에 조금 더 침착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오늘 경기하면서 선수들도 저도 그렇고 실수한 부분 보완할 게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결과는 아쉽지만 많이 얻어가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너무 아쉬운 결과를 안겨드려서 너무 죄송하다 생각하고요. 그런 만큼 월드에서는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생각이고, 저희가 정말 힘든 여정 속에서도 다들 너무 노력한 걸 알아가지고 저희 감독님이나 코치님이나 이제 선수단, 저희 팀원에서 저희를 서포트해 주시는 단장님, 매니저님들 다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, 팬분들께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희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